유명 테니스 선수 출신인 아멜리 우데아 카스테라 프랑스 체육부 장관. 전신 수영복에 수모까지 쓰고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도쿄 패럴림픽 철인 3종 금메달리스트와 함께 센강에 입수해 수영하는 모습을 공개했습니다. 오는 26일 파리올림픽 개막전에 센강 수질에 문제가 없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C'est une émotion indescriptible. En fait, on en rêvait, on l'attendait. Il y a un travail monumental qui a été fait depuis des années par tout un collectif de gens et on va y arriver. Grâce aux Jeux, on va être au rendez-vous de cette baignabilité. 이번 올림픽과 패럴림픽 기간, 센강의 알렉산드르 3세 다리와 알마 다리 구간에서는 철인 3종 수영 경기와 수영 마라톤으로 불리는 오픈워터 스위밍이 치러집니다. 하지만 센강 수질이 수영 경기를 개최하기에 적절치 않다는 문제 제기가 이어졌습니다. 파리 하수 시스템이 노후화되면서 비가 자주 내린 지난달까지도 센강으로 오폐수가 흘러들어와 기준치 이상의 대장균과 장구균이 검출됐기 때문입니다. 이런 물에서 수영할 경우 위장염이나 결막염, 외이염, 피부질환에 노출될 위험이 있습니다. I hope there won't be too much rain because it's damaging the quality of the water. So personally, I wouldn't, but if the scientists say it's okay, well, why not? 파리시는 센강의 수질이 수영 경기에 적합한 수준으로 개선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미뤄진 이달고 파리 시장의 수영 시범 일정도 오는 17일로 확정됐습니다. 하지만 수질 오염 탓에 1923년부터 입수가 금지되어 온 센강에서 수영 경기가 제대로 진행되려면 아직 날씨 등 변수가 많이 남아있다는 지적입니다. YTN 김지영입니다.